국회법 개정안이 조홍천 의원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. 그 일련의 과정을 정말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나 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.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. 국회는 모든 소리가 다 모이는 곳이고 다 토의하는 자리입니다. 그런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단계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그건 법안을 발의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.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.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안 심의를 해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검토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공표하면 되는 겁니다. 그 행위가 있기도 전에 안 된다,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러면 국회의원, 입법기관의 국회의원 입을 막는 행위입니다. 바로 이런 행정입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아예 봉쇄한다는 것이 과연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. 국민의 입을 막는 정부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.